꾀쟁이 당나귀. 당나귀와 황소가 짐을 잔뜩 실은 수레를 함께 끌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힘을 쓰지 않으면서 황소만 나무랐습니다. 넌 나보다 힘이 곱절은 센데 왜 꾀를 부리니? 황소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힘을 쓰던 황소가 그만 멍에 한쪽 뿔이 걸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거지? 당나귀는 남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빈정댔습니다. 그래도 황소는 열심히 수레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뿔마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황소는 기진맥진하여 땅에 쓰러졌습니다. 허허, 이를 어쩌나?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쓰러진 황소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어서 가자! 주인이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수레가 무거워서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의 당나귀가 웬 꾀병이야! 채썩! 채썩! 주인은 사정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당나귀는 얼마 못 가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네, 로마의 우화 작가인 파이드루스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꾀쟁이 당나귀가 주는 교훈, 힘든 일일수록 서로 도와야죠. 꾀를 부리면 10배로 힘들어지고 함께 일하던 동료를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파리의 재능. 개미와 파리는 부지런하기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파리는 쉴 새 없이 날아다녔고 개미는 쉴 새 없이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미와 파리가 만나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파리가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나의 특별한 능력은 상상을 초월해. 그게 어떤 능력인데? 나는 너처럼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게 자랑이야? 제사 때 신이 먹는 재물도 먼저 맛보고 임금님의 머리, 코, 입에 내키는 대로 다 앉을 수 있어. 그뿐인 줄 알아? 예쁜 공주님과 키스도 할 수 있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험이야. 너 같은 시골뜨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개미가 대꾸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신의 음식을 먼저 맛보고 임금님의 얼굴을 탐험하고 또 아름다운 공주님과 키스하고 다 자랑할 만한 일이지. 그런데 그게 모두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 하는 짓이잖아. 그리고 내가 여름 내내 일해서 수확한 양식으로 겨울을 지낼 때 넌 뭘 먹고 지낼 거니? 먹을 건 사방에 널려 있어. 그렇겠지. 여기저기 버려진 더러운 찌꺼기를 빨아먹겠지. 배불리 먹는 것에도 격이 있는 거야. 네, 이 이야기 역시 로마의 우화작가 파이드루스의 이야기인데요. 개미와 파리의 재능,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이야기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역시 로마의 파이드루스 우화입니다. 돌멩이와 과자. 학과 까마귀는 늘 붙어 다니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둘은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학은 다른 새들이 까마귀를 공격하면 보호하고 까마귀는 학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그때그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며칠 후, 학은 넓은 밭으로 날아가 농부가 심은 콩을 콕콕 쪼아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농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얘야, 거기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 함께 일하던 아들이 얼른 돌멩이를 주워주었습니다. 이때 나뭇가지에서 보고 있던 까마귀가 까악까악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게 위험신호다. 학은 빨리 날아올랐습니다.
날아온 돌멩이는 땅바닥에 풀썩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학은 매일같이 까마귀의 도움으로 콩을 쪼아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저 까마귀가 수상해.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마침내 까마귀의 신호를 눈치챈 농부는 아들을 불러 작은 소리로 일렀습니다. 내가 과자를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다오. 그때 학이 또 날아와 콩을 쪼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과자를 하나 다오. 아들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주자 농부는 돌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아이쿠 내 다리! 간신히 도망친 학은 까마귀를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의 굳센 약속을 잊은 거니?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과자를 달라고 했는데 돌멩이를 주었다고. 그러니까 말한 것과 실제로 한 행동이 다른 것이었어. 네, 로마의 파이드루스 우화. 많은 사람들이 말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화라고 하네요. 네,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자, 로마의 파이드루스 우화 마지막. 낙타와 파리의 여행. 낙타 한 마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낙타 등에 앉았습니다. 우와, 높다. 파리는 낙타 등에 앉아있는 것이 왠지 기분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낙타는 뜨거운 모래밭을 걸었습니다. 우와, 사막이 넓기는 넓구나. 파리는 여전히 높은 곳에 앉아서 우쭐거렸습니다. 어두운 저녁이 되어 낙타는 마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다. 파리가 소리치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낙타야,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네 등에 타고 있어서 힘들었지? 이제 푹 쉬어. 낙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가 내 등에 타고 있을 때나 내릴 때나 나는 무거움도 가벼움도 느끼지 못했어. 그러니 당장 꺼져버려! 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허풍 떨지 말아야 한다. 무게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시대에 쓰여질 때는 이런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듣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저런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미와 백장이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네, 오늘 로마의 파이드루스 우화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 책이나 뭐 시가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